문재인 정부에서는 여태까지의 그 저출산 대책 실패했다. 이렇게 단호하게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완전히 이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살펴보니까 두 가지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하면서 아이 키울 수 있는 대한민국, 여성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이런 그 말로 좀 표현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네네. 어떻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실은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90% 정도가 대학교를 갑니다. 그 얘기는 고등교육을 받았고 그 고등교육을 어쨌든 뭐 사회를 통해서 실현을 해야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오찬호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간에 경력이 단절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최근에 아까 이제 IMF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생애에 걸쳐서 일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식구들이 먹고 살기가 사실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누구든지 일하고 누구든지 좀 돌봐야 되는 사회가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맞벌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여성들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게, 맞벌이는 요구하면서 살림은 다 독박으로 하는 형태를 해서요. OECD에서는 듀얼 언어, 듀얼 케어러라고 하는 것들을 일상화시켰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좀 하자면, 맞벌이 하는 만큼 살림도 같이 해라. 그래서 맞살림, 맞돌봄. 어쨌든 좋네요. 듀얼 언어라고 하는 뜻이 그런 겁니다. 이 키워드는 바로 성평등이죠. 그래서 남자는 일하고 여자는 돌보는 일이 아니라 남자, 여자 같이 일하고 같이 돌보는 사회, 그것이 지속 가능한 사회라고 하는 것이 OECD가 가지고 있었던 지난 20년간의 비전이었고요. 이제 그것을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